어저께 내가 잘 살고 어저께 내가 건강해도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깨고 나갈지도 모른다. 오늘만 같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자 하는 노래가 바로 딱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어저께 내일 필요 없고 오늘 오신 어머님들 오늘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라고 여기서 있는 전자동이가 노래 한 곡 인사드립니다. 철이야 경례. 옳지. 연습. 이별도 해봤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같이 눈물도 흘렸다 원망도 해봤다 삶에 지쳐서 저도 봤다 같이 뭐가 있을까 터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터도 말고 덜도 말고 요렇게 사세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치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때는 겁없이 잘 나가도 봤다 무서울 게 없던 나였다 실패를 해보고 욕심도 버렸다 이제 마음도 다 비워버렸다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는 말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한 번 더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렇게 사세요 덜도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서 자 멈추지 마세요. 자 멈추지 말고 따지지 말고 여기는 각설의 마당입니다. 함께 어머니 어머님도 행복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각설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어찌 어찌 Oh,
아이고 누님 고맙습니다. 별나간 내 청춘 자란 것 없는데 영놈의 숫자나 따라 보내요. 얼치 잘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서 한번 더 지나서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추 너가는 늘 몰랐구나. 세월아 갇히지 말아라. 한 번 더. 세월아 갇히지 말아라. 세월아 갇히지 말아라. 경례
먹물 같은 이내 시청 사랑님은 아시려나 우리님은 아시려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혼자서 북측을 잠궈서 지내가 좀 그러긴 하네. 그리고 막 뒤에서 막 바람 불어대고 막 어수선하니까. 그래도 우리 형수가 오늘은 큰맘 먹으러 비싼 걸 사줬네. 형수, 형님! 형님, 고마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냐면요, 아무리 그지라도 이렇게 사랑으로 줄 때는 고맙다고 인사를 해줘야지 돼요. 그쵸? 인사하고 그냥 받으면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누나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누님 오늘 주무시고 가실게요. 바로 가실게요. 여기서 광주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얼마 안 걸리네. 그렇구나. 저기 우리 저 형님은 저기 집구석이 어디시죠? 아 누구? 아, 집구석이 남원이죠? 아 중구? 어 그래요. 저기 저 형님이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저 형이 나오면 처음으로 만원짜리 그냥 뽑아줬네. 형님 악수 한번 합시다. 고마운게. 형님 악수 한번 해. 고마우니까. 어, 여보 악수 한번 해. 고맙다고. 나 이제 오늘 가면 언제 볼지 몰라. 그래요. 아, 중국에서 왔어? 아 남편이요? 그러면 누나가 부인이요? 아 아저씨는 중국 분이시고? 아 그러셔? 이야 나 오늘 색다른 걸 발견했네. 제가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전부 한국 사람들만 상대를 했어요. 근데 혹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술술술술 만원짜리 갖다 주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이에요. 저분들이 화폐가 있기 때문에 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근데 저희들한테 내가 까불지도 않았는데 이쁘다고 갖다 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두 분께. 고마워요. 띵오와. 오케이. 하긴 뭐 내가 뭐 중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저 형님이 대신 통역 좀 해줘. 고맙다고 중국말로 마이크 줄게. 띵오와! 띵오와! 박수! 띵오와는 나도 알아. 그거 말고 모르는 건 하라고. 짜오띵! 오케이. 고맙습니다를 뭐라 그래요? 중국말로? 어, 쉐쉐. 그거 해줘. 대신. 아, 내가 키워 뭐 해. 알지 마. 자, 형님이 돈을 줬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쉐쉐! 돈은 내가 받았거든. 아유, 그래, 우리 형님은 참 멀리서도 오셨는데, 아, 이렇게 아, 여유를 부리시고, 우리 각설들 예뻐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냐, 노래 한번 할까요? 박수 세 번, 시작! 오늘 기분 좋다, 박수 세 번, 시작! 오늘 집에서 온다, 반스리 아버님 것 같다, 박수 세 번, 시작! 집구석이 좋아요. 이 정도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뮤직 큐! 박수! 사운드 눌러주세요. 템포 조금 더 빨리주세요. 얼쑤 얼쑤 얼쑤
Thank you.
어디야티요 차주리 어디야티요 어디야 차 별로이 가르쳤나 말수 어디야 뛰어 어디야 차 내놓이 간첩다 하늘 바람 마라마라마 어디로 흘러나 길을 잡은 이 사공이 갈 곳이 없다 어디야 뛰어 저주 어디야 뛰어 어디야 차 내놓이 간첩다 나 못했다 박수 세 번 시작 잘했어 나 잘했나보다 아, 고마워요 누나 누나 나 잘해서 주는 거지 못해서 주는 거야 아 유튜브에서 봤다고 아, 우리 유 그랬어요 어, 유튜브 우리 감독님이 뒤에서 찍고 계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독님한테 어, 각선이들은요 아무리 여기서 잘한다고 잘난 척 해도 유튜브에 안 나오면 사람들이 몰라 나 유튜브에서 본 사람 보세요? 계세요? 우리 엄마도 보고 우리 집사람 아 집사람 아니구나 미안해요 어,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예요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또 유튜브보다 더 잘 나가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TV라 해가지고 집에서 왜 테레비를 틀면 테레비 연속곡 나오죠 그 식으로 여기 보면 또 어쩌나? 어, 아프리카 TV라고 써 있어요 아, 그리고 방송에 들어가시면은요, 저희 각설이가 우리 윤경이가 나와가지고 하는 우리 동그라미 공연단 모습이 쫙 방송이 돼요.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많이들 보세요. 아, 그리고요, 칠레야, 엄마들한테 엿 선물했어? 네. 어, 아, 엿만 선물했어? 근데 우리 칠레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쟤는요, 좀 사실 쟤는 엿, 제 아버지가 엿장수예요. 그래서 엿만큼 몰라요, 쟤는. 근데 나는 엿 말고도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단장님이요, 어저께 밤새도록 집에서 잠 안 자고 뭐 하는가 싶었더니 세상에 소뚜껑을 다 태워먹고 누룽지를 만들고 있더라고. 아, 선생님 오셨어요? 응? 아, 손주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좋아갖고. 아, 그래요. 선생님. 기체이량 망강하옵시오. 황제 폐하 동초옥하시옵소서. 네 시기가 비웃고 자빠졌네 이거. 어? 많이 먹었냐고 무릎구서 비웃고 있다야 지금. 어, 악수 한번 하시죠. 네, 어, 악수 한번 하세요. 그래. 자,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 아직 결혼, 애기가 무슨 결혼을 해. 지금 몇 살 되셨죠? 아니요. 다섯 살. 아, 그러면 저 혹시 뭐 슬아의 자녀분은 몇이나 두셨다. 아, 미치겠다 이거. 일어나면 안 된다. 지금 이거 왜 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 자 디스코 조금 빨리 갑시다. 자 울어라. 그렇지.
매우 이상적인 그 누가 한대 주인이 무슨 돈 받으러 왔나 봐. 지나라고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이쪽에 왕하는 반응이 좋은데 여기는 저분 집에서 뭐 아버지하고 부부싸움했냐. 이쪽은 나 잘했다. 박수 세 번 시작. 그럼 얼마나 좋냐 정말. 누나도 박수 세 번 시작. 지나라 아무 생각 없네 나. 칠레야 너 집사람하고 싸우고 나왔냐? 원래요 이런 각설이 마당에 오시면 이렇게 각설이들이 방정도 떨고 막 이래요. 근데 이 각설이가 나와가지고 사실 노래를 몇 곡 부르면 들으시는 분들 짜증나고 지겨워요. 지겹지요? 나 노래 지겹다. 박수 세 번 시작. 나 노래 개떡같이 했다. 박수 세 번 시작. 시발 이것도 어디 편이야 도대체. 감을 못 잡고 내가 감을 못 잡았어. 이쪽에는 괜찮은데 왜 여기만 내가 미움을 받았을까. 엄마 나 노래 그렇게 못했어. 잘했어. 그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구나. 그럼 나 노래 잘했다. 박수 세 번 시작. 노래 개떡같다. 박수 세 번 시작. 잠깐 죽을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맞는 거지. 앞인지 뒤인지 전방인지 후반인지 헷갈려가지고 정리가 안 되네 그냥. 연모 남자 에서 밝기만 내주세요.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말하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동반을 제가 소개합니다. 당신은 떠났어.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람들은 제일 좋아해요 우리 옛날에 하루 만났다 그래 이 못 잊고 있어요 뭐 아직도 혼자 가나 어쨌든 내가 뭘까 나 위장병이 생겼어 싸우고 나왔어요? 어떻게 무슨 아버지랑 하루 종일 싸우고 있니 이러고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요 이렇게 할게 어? 한 번만 오케이 그러면은 나도 그냥 할 수 없잖아 그냥 잘못 그냥 하면 또 우리 찍히잖아 또 잘리면 못 쓰니까 그래야지 어, 그래 그러면은 아까 칫솔 하다가 말아서 왜냐면 써, 칼을 뽑아서 조금 물라도 잘라야 되니까 어. 어서 박수 한번 치세요 나 들려보는 모친 모르신 당신이야 지금 함께 때문입니까 무심한 당신이다
당신이야. 그린 달빛 때문입니다. 오시마 다시입니다. 아주 사랑에 있으면 지금 지대야 이같이 멍들 주셔네. 모두 다 아이고 모두 다 아이고 허피누나 떠나고 싶지만 너무 정들어 너무 정들어 떠나시려 누군 당신 떠나지 없는 당신.